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키우고 싶었던 뱀이 있어요. 제가 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굉장히 정이 많이 가고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갔었습니다. 자, 어떤 친구냐면 바로 짜잔. 오오 잠깐만, 이 친구가 오얘 이 친구 머리 돌린다. 오, 우선은 너는 빠꾸. 짜잔, 바로 블랙킹 스네이크입니다. 이야, 와, 발색 보세요. 아, 이 친구는 뱀 중에서 발색도 굉장히 검고 이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배 면도 다 검하네. 친구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분포를 합니다. 사막 근처, 물가 근처, 늪지대에 다 널리 분포를 하기 때문에 서식지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커지면 거의 1.5m까지 커지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 되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6마리를 제가 입양을 해왔는데 친구들 가격으로 따지자면 한 쌍에 무려 160만원씩의 입양을 제가 해왔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입질을 해요. 그러니까 입질이 뭐냐면 친구들이 물려고 하는데 약간 킹스네이크 종류는 약간 조금 싸나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거나 기르고 싶으실 때는 약간 길들여진 친구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친구는 그나마 좀 순한 편인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뱀들을 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콘스네이크랑 볼파이톤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블랙킹 스네이크를 입양을 해서 번식을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얘는 그래도 안 쏘네. 와, 지금 한 마리 한 마리가 보면은 어이구, 얘도 움찔움찔 하는 게 바로 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얘는 나중에 길들여야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멋진 비닐과 굉장히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블랙킹 스네이크, 제가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온 아기들 중에서 가장 작은 친구인데요. 자, 정면으로 보면 뱀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쁘다는 거. 초롱초롱한 게 굉장히 귀엽죠? 와, 혓바닥도 약간 거무스름한 것 같습니다. 오, 보통 뱀 종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피딩을 하는데요. 콘스네이크 볼파이톤도 똑같아요. 하지만 뱀들 머리 크기에서 대략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크기까지 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되 킹스네이크 종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턱 관절이 좀 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크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적절한 먹이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우리 뱀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진짜 먹이를 먹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낚아채는데 저기 안에 하얀 털이 있는데 저게 지금 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 저 친구는 이제서야 다 삼켜가네요. 뱀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 머리 크기보다 3-4배, 최대는 최대로 5배 이상까지 삼킨다고 하는데 또 보아뱀이나 뭐 아나콘다 이런 친구들은 더 큰 먹이를 삼키기도 하죠. 와, 식사를 벌써 마쳤습니다. 여기가 많이 뚱뚱해진 모습이에요. 와, 그리고 뱀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배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이를 또 먹이는 것보다는 배변 소화활동이 완료된 후에 먹이를 먹이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블랙킹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핫존은 보통 28도에서 30도, 쿨존은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현재 이 친구 눈을 보면 굉장히 거무스름한데요. 블루 현상이 온 뱀의 사진입니다. 오, 다 먹이를 삼키고 입맛을 다시고 낼름낼름 거리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멋진 제가 블랙킹 스네이크를 쌍을 입양해왔고 내년에 브리딩 번식에 성공한다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신기하고 이쁜 꼬물이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 친구들이 지금 모두 식사를 마치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뱀들은 식사 후에 약 이틀에서 하루 정도는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핸들링 같은 경우에도 3일 이후부터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주의사항은
냉동이던 살아있는 쥐던 어떤 쥐던 간에 손으로 만진 후에 뱀에게 다가서면 손에 묻어있는 그 냄새를 맡고 먹이인 줄 알고 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참고로 우리 뱀들 먹이는 먹이용 쥐 농장에서 가져와서 먹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 정말 잘 기르고 좀 길들여서 제가 나중에 핸들링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얘는 이렇게 만지면 오 머리를 돌릴 정도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오 야야 너 오늘 왜 그래 너 좀 적당해. 어? 아이고.